안녕하세요. 알비언의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아침이에요. 오전 시간이고 어제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의 아시안 게임 결승전 파이널 게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몰랐는데 이제 제가 아시안 게임을 지금 챙겨보고 있지는 않아서 몰랐는데 어제 그거 끝나고 채널을 돌리니까 그 축구 국가대표팀이 일본 대표팀하고 결승전 파이널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결과 다 알고 계시겠죠? 예, 어떻게 됐습니까? 야구 대표팀 넘버 원 금메달, 골드메달, 그 다음에 축구 국가대표팀 넘버 원 2대1로 역시나 골드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무척 뭐 그 순간 흥분됐고 기뻤던 것 같습니다. 기쁜 느낌을 느꼈고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조금 얘기해 보고 싶은 거는 올 시즌 초에 그 WBC에서 저희 이제 그 한국 야구 대표팀이 뭐 대참사였죠. 네, 대참사였죠. 그래서 예선 탈락하면서 뭐 호주에 지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아니군요. 네. 무척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예, 그 일본 대표한테 거의 콜드 게임 비슷한 상황으로 가서 뭐 콜드 게임은 안 됐지만은 결국은 이제 탈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참사라고 부르는데 그때 제가 영상을 좀 남긴 게 있습니다. 영상을 남긴 게 있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WBC는 이제 뭐 이렇게 됐고 그래서 뭐 우리 실력이 원래 이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미디어에서는 우리 이제 아시안게임은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걱정이 된다 올해 그 우려스럽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뭐 저는 그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아주 심플하게 우리 대표팀 아시안 게임 성적이 아주 좋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 뭐 개인적인 이유는 좀 있지만 그건 말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제 개인적인 이유는 말하기 좀 어렵고요. 이거 다 제 그 상상의 나래라서 예, 뭐 그렇고요.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WBC는 저희가 일본의 전력이 밀리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호주에는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이제 오판이었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된 거고 뭐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뭐 어느 정도 뭐 기량 비교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선수들하고 이제 뭐 수치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기량 비교를 했을 때. 일본이 그 뭐 프로 선수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대만도 우리보다는 물론 이번에 조금 놀란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그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그 마이너리그 트리플A 그다음에 AA 이런 데서 이제 활약하는 선수들이 대만 선수들도 이제 뭐 상당히 기량이 올라와 있어서 투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공략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국이 뭐 그다지 어렵지 않게 금메달을 따야 맞는 전력으로 저는 평가를 한 거죠. 뭐 그거는 뭐 작년 말이든 올해 초든 뭐 지금이든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야구 대표팀이 금메달 딴 것을 저는 그렇게 놀랍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줬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축하드리고 또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군 면제 받으신 것도 축하드리고 뭐 저희 개인적으로는 제가 응원하는 팀인 이제 SSG 랜더스의 이제 그 최지훈, 박성환 선수도 이제 군 면제가 됐고 그래서 이 선수들이 조금 이제 팀의 구심점 역할을 차후에는 이제 하게 될 수 있는 토대가 된 것 같아서 저 또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정도로 아마 이제 올 아시안 게임 야구 대표팀의 어떤 결과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시즌이 이제
야구 시즌 전체로는 이제 뭐 몇 경기 안 남았어요. 그래서 뭐 6경기에서 많게는 10경기까지는 아직 안 되는 것 같고 뭐 그 정도 남은 상황이라서 각 팀 그것들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고요.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저희 랜더스가 남은 6경기 잘 치러서 3위로 시즌을 맞춰서 포시즌에 들어가서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어메이징한 작년 시즌도 사실은 1위 할 전력은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작년에는 사실은 전력상으로 보면은 LG 트윈스가 1위 하는 게 맞았고 그러나 역시 그 저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저력하고 전력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력으로 저희가 좀 우승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올 시즌에는 정규 시즌은 LG 트윈스가 1위를 했으니까요. 포시즌 가서 정말로 좀 어메이징한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마지막 하나 더요. 축구 대표팀 젊은 선수들 보니까 그 아시안 게임 대표죠. 뭐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고요. 세대 교체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제가 축구 관련해서는 아주 깊게 딥하게는 사실은 뭐 언급할 부분은 아니지만은 어제 뭐 역시나 안정환 해설을 받고요. 저는 그렇게 그 필터 잘 안 거치고 그냥 뭐 느끼는 대로 말하는 해설 좋아하기 때문에 안정환 해설 좋아합니다. 좋아하고요. 축구는 예. 안정환 해설 좋아하고요. 어제 즐겁게 재밌게 봤고 마지막에 한 엑스트라 타임이 6분이 주어졌을 거예요. 그때 상당히 가슴이 쫄렸는데 2대 1 상황에서 이제 일본의 파상 공세가 있었죠. 근데 그것도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투지와 기량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죠? 저 사실은 그 뭐 골키퍼가 공 안 차는 경우도 이제 차지 마라 계속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그 선수들도 이제 그 코너킥도 뭐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지연하는 거는 사실은 이기고 있는 팀에서는 뭐 당연히 써야 되는 전술이에요. 그래서 정말 영리하게 잘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구도 뭐 어제 아주 즐겁게 봤던 하루였습니다. 야구 대표, 축구 대표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랜더스도 파이팅 하시죠. 마지막입니다. Let's go, Landers. Stop.